네, 오늘 전문가들 보합을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하락이 역시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시노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홀딩스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제철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심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은행권 리스크가 비교적 빠르게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시장은 뭐 금리를 얼마나 인상을 할 거냐, 그리고 금리를 동결할 거냐, 아니면 인하가 없을 것이냐, 이런 얘기로 인해서 시장이 대부분 좀 이슈가 있었다가 금융주에 대한 리스크가 갑자기 좀 튀어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그저께 SVB에 대한 인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좀 다른 또 금융사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어저께 좀 하락 마감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블랙록에서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번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시장에서 좀 과열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점은 좀 좋지 못하다라는 발언들이 보고서가 있으면서 시장은 좀 기술주들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좀 반도체 섹터들도 함께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일 마이크론의 약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지금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이런 발언들과 함께 좀 달러는요 오히려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점은 한국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흐름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한국 증시의 수급들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도폭이 큰 모습은 아닙니다. 대부분 선물 쪽에서 외도적 현상이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혹여나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차익 실현 나온 매물들이 어느 업종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것인지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OLED 섹터라든가 SMR 관련된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순환매를 좀 노려보신다라면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큰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가 어느 업적으로 나올지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자, 방금 전에 네. 말씀을 드린 대로 은행권 이슈가 뭐 최악의 사태는 지난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네.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 이제 코스닥이 18일 중에도 9거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상승도 나오고 2차 전지가 좀 쉴 때 다른 IT 섹터라든가 뭐 앞서 말씀하신 OLED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나타나서 올라가는데 이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때 종목들이 굉장히 급하게 튀어오릅니다. 이게 지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쪽의 비중이 워낙 좀 적다 보니까 이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섹터로 올라갈 때 한 번에 다 지금 주가를 반영시킨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 거를 다시 추격해서 순환매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물리고 이렇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주도주 쪽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장중 조정으로 끝납니다. 마감으로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중에 빠졌다가 다시 다 올라가고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쉽게 물량을 내놓거나 거기서 이제 내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주도 섹터 쪽에 신은 쉴 때 오히려 그쪽에서의 좀 그 모멘텀을 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수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거기서 줄여서는 아직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50조 넘어간 게 얼마만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특히 이제 그 이게 2차 전지 쪽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지금 그 좀 고객 예탁금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2차전 쪽으로 다섯팀 쏠림이 더 강할 거라고 좀 강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 전체적으로 2차전지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올라가고 나서 조정폭이 짧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쉴 때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2차전지를 주도주의 자리에 놓지 않은 지금 상위 건전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선물을 매도를 칠 때 보통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이 외국인들이 34,000원 매도를 해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로 그 상하방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인한 그 시장 그 지수를 하방으로 누르는 플레이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의 하방은 지금 상당히 제한적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방으로 채워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쉽게 꺼지지 않는 이제 2차전지 쪽의 주도주 흐름이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3월 31일쯤에 이제 미국의 그 IRA법 초안이 그 세부 내용이 발표될 때 이때만 이걸 노리고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매도를 좀 치고 하방을 노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은 그때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등 주도주가 상승한 뒤에 조정폭이 아주 짧게 나타나는 건전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시노팩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시노팩스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에서는 박스권 장세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PCB 사업과 멤브레인 필터 쪽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베트남 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에 좀 반영이 됐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노 멤브레인 필터의 후가공 센터를 새로 준공을 하면서 반도체나 2차전지, 수소 필터 쪽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여과 기술의 생산성이 훨씬 더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멤브레인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뭐 수처리 관련돼서만 좀 사용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뭐 2차전지나 수소 쪽에도 함께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1월 달부터 좀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지만 상단에 대한 좀 돌파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브레인 필터 생산 전문 업체 시노팩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퍼스코홀딩스고요. 그 에코프로가 이제 뭐 주가 엄청 이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실적도 있고 자회사들 가치도 있지만은 모멘텀 자체가 리튬이거든요. 리튬 매출이 작년에 10배 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데 퍼스코홀딩스가 9월 달부터 그 자회사를 통해서 리사이클 쪽에서 리튬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올해는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43,000톤의 수산화 리튬 그 변환 공장이 완공되면서 내년부터 광산 리튬 매출을 발생하고 2024년도에 25,000톤 그 아르헨티나 공장이 완성되고 광양 쪽에도 25,000톤 완성이 돼서 대략 이제 9만 3천 톤 정도가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2030년도에 광성 리튬 15만 톤, 염수 리튬 12만 톤 하고요. 그래서 수산 리튬으로 보게 되면은 30만 톤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매출만 보수적으로 1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니켈 22만 톤,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23만 톤까지 리튬, 니켈, 흑연 이런 광물자원부터 양극재, 음극재 같은 최종 소재까지 다 지금 상한 공정을 이루는 지금 그 밸류체인을 2차전지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지금 구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당장은 지금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에코프로를 뒤이은 그 상당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 들어서 저점 대비는 좀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꾸준히 하반기를 보고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최근 본업인 철강보다는 2차전지, 특히 이 리튬 소재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저는 현재까지 담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를 보면은 철강 가치를 올해 이제 23년 자산에 목표 타겟 PBR 0.5배를 하면 30조고요. 2차전지 소재 가치를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 10조, 그리고 리사이클 폐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2조 잡아서 목표 시가총은 42조고요. 주가로 환산하는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종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스코홀딩스 목표가 5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